자, 우리 아기는 어떤 게 고민이야? 저는 제가 요즘 뭔가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미지가 보여? 네.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저를 사랑해 간 게 아니라 첫사랑이랑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랑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열등한 여자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열등이지만. 주로 그런 환상이랄까? 그런 장면을 언제 봐? 그냥 문득문득. 문득문득 그런 장면이 떠올라. 네. 무의식이 열리면 과거의 경험 정보가, 조상의 경험 정보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여자를 보고 싶지가 않지. 남이 버린 남자를 그냥 그 남자한테도 매달리는 열등한 여자. 그 수치스러운 아픈 여자. 그 아픈 여자를 버리니까 그 아픈 여자가, 네가 버린 아픈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느낄 때 괴로우면 가해자지, 그치? 나를 괴롭히면 괴로운 거야. 그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그 가해자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막 그 저를 쫓아오는 게 막 보이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저를, 그 가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막 쫓아오는데 저를 막 죽이고 심장을 막 파가지고 먹는데도 너무 분이 안 풀려서 네 대를 끊을 때까지 쫓아온다고 하면서 막 저를 쫓아오는 게 가끔씩 보여요. 그거 뭐냐면 네가 가해자를 너무 버렸잖아. 그치? 그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자,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들어가자. 그 자기가 버린 여자의 아픔과 두려움. 수치당한 내 여자가. 수치당한 내 여자가. 아파요. 아파요. 버림받은 내 여자가. 버림받은 내 여자가. 아파요. 아파요. 그 아픔이. 그 아픔이.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내 여자를. 버림받은 내 여자를. 아픈 내 여자를. 아픈 내 여자를.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아픈 내 여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일어나. 두려움도. 두려움도.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다 버려서. 두려움을 다 버려.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가해자가 되어. 두려움이 가해자가 되어. 나를 협박했습니다. 나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버린 버림받은 아픈 여자 마음이 가해자가 되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매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마음을 버린 것을 자매합니다. 아픔을 버린 것을 내 여자의 아픔을 버린 것을 자매합니다.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버린 것을 아픔 보는 두려움을 버린 것을 자매합니다. 아가, 네 위에 낙태야 있어? 네가 낙태했어? 안 했어? 죽은 사람이 있어. 너한테 실려있어. 그게 너를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환상을 막 보이고 너를 고통주고 있어. 고문받다 죽은 여자 같아. 아픔이 되게 세.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엄마 아빠가 되게 무서운 일을 겪었을 거야.
안돼! 안돼!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디가 제일 아파? 허벅지. 허벅지. 자, 두려움도 느껴지지? 자, 지금도 얘기해 줄게. 너를 장악한 비위가 네 조상이 뭔지. 안 돼. 안 돼. 왜?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왜? 아가, 너는 이미 죽었어. 왜 얘한테 와 있어? 오호! 이리 와. 이리 와. 너 여기 있으면, 아가, 전도도 안 돼. 그리고 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얘는 네 몸뚱이 아니잖아. 왜 와 있어? 가야지. 가야 돼, 그치? 나 이런 엄마 돈 나고 갈래, 그냥. 아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근데 가야 돼. 응? 네, 봐. 네. 좋아. 네, 봐. 네. 애로 엄마 아픔 이해해 줄 테니까 가야 돼. 가슴만 얹어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애로 와. 너가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알아? 몰라? 사지가 갈갈이 찢겨서 죽임당했어. 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걸 네가 봤어.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어. 우리에게 아파서 그렇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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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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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다 알아. 네가 이런 아픔과 한을 갖고 있는데 이해받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다혜한테 온 거잖아. 그치? 이제 다 알지? 다혜도 알았어. 지금 봐. 이렇게 아프잖아. 애기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아가. 이제 다 알아. 이제 편히 쉬면 돼. 아가. 자꾸 이해해달라고 조르고 다혜한테 있으면 더 힘들어. 더 아프고 더 힘들어. 아픔이 두려웠지? 네 두려움을 안단다. 우리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을 두려워하는 아픔이 두렵다고. 아픔이 두렵다고. 아픔을 버리는. 아픔을 버리는.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상님의 아픔을. 조상님의 아픔을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버렸.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아픔을 보는, 아픔을 보는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아픔을 보는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가, 그냥 돌려 에너지가 빠지면 네가 안 빠. 허리 아파? 허벅지가 너무
모르니까 너무 아파. 수치 주잖아, 두려움이 올라오면. 절대 안 느끼려고. 허리를 열으려고 하면 주저앉고. 주저앉지 마. 아픔이 두려워. 아픔이 두려워.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아픔 보는 두려움이 납니다. 아픔 보는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고.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린 것을. 고집 부린 것을. 자매합니다. 자매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더. 두려워요. 두려워요. 계속. 두려워요. 더. 두려워요. 더. 두려워요. 더. 두려워요. 아픔 보는 것이. 아픔 보는 것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 이 고집쟁이. 엎드려봐. 아, 미치겠네. 고집을 그렇게 부려. 네가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발을 이렇게 놓고 편안하게. 고개를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켜야 돼. 자, 새벽비 틀어주세요. 자, 이제 아파. 이제 아파. 네가 두려움을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조상 중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조상이 있어.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 봤단 말이야. 쳐서 막 칼이 들어와서 막 발끝부터 하나씩 잘랐어. 발가락 손가락부터 이렇게 잘라 들어왔어. 그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다 버리고 버티다 죽었거든. 그 한이 너한테 와 있어. 근데 그 아픔 보는 두려움만 올라오면 고집 부리는 거야. 신장을 안 열어, 허리를. 잘못했습니다. 두려움만 올라오면.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을 무시하고 수치 준 것을. 잘못했습니다. 자매합니다. 조상님의 두려움을 이해해주지 않아. 그분을 편하게 못하고 나도 아팠습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면.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자, 100회 느껴봐. 뒷골이랑 손끝, 발끝. 에너지 나가는 거 느껴져? 뭐 나가? 두려움 느껴져? 이제 느껴져? 이 합천시 똥 꼬지마. 어떻게 이렇게 죽이지, 사람? 두려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요. 느껴지지? 자, 두려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돌아 돌아. 이렇게 마디를 다 잘랐어. 하나씩. 죽지는 않고 계속.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아픔 보는 두려움이 왔으니까 애가 두려움만 올라오면 사시나무 되면서 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더 와. 자. 원래 합천이 씨 조상들이 그래 고문 받다 많이 죽었어. 나도 그랬어요. 손톱 다 빠지고 그랬어 나도. 자, 새벽 찬 거다. 다 빼앗긴 아픔이 납니다.
여기 빙의가 네 뇌를 먹었어. 뒷골이 다 막혔어. 아파요. 아파요. 소리 질러. 아파요. 아파요. 참은 빙이야, 참은 빙. 위장에도 뭘 집어넣은 것 같아. 아, 진짜 미치겠네. 수치당한 아픔이 올라오면 내가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야, 두 명 했는데 몸이 다 젖고 떡신신. 어우, 식은땀에 앉아봐. 내가 미치겠다. 합천씨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런 합천씨야. 죽이고 죽임당한 조상이 한둘이 아니네. 그러니까 자, 이제 두려움 느껴져? 자, 이게 두려움이야. 네가 이제까지 느꼈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야. 넌 두려움 느낀다고 생각했지. 두려움이 이렇게 오면 오지마! 오지마! 이랬던 거야. 이제 알겠어? 그 두려움,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이게 태풍이 두려움이라면. 근데 너는 태풍을 보고 이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그 빙의 집을. 근데 안 들어간 거야, 이제까지. 그냥 그걸 보고 무섭다고. 이게 진짜 두려움이야. 이게 진짜 아픔이야. 네가 느끼는 그냥 아파요. 이건 아픔 아니야. 알아들어? 근데 아까 그 여자는 너한테 제일 많이 와 있는 그 영가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절단을 당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픔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죽이면 아픔을 볼 새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한도 안 남는데 사람을 일부러 고통 주고 아프게 하려고 역적이나 뭐 반역죄를 처형할 때 그러지.
하나씩 이렇게 끊으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보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니까 안 느끼고 막 버티다 죽었거든. 안 느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느낀 아주 독한 영가야. 그러니까 하늘 풀려고 너한테 와서 그걸 좀 느껴달라고 하는데 네가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혜리 엄마가 느껴주긴 했지만 온몸에 그 영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너 아까 봤지? 발 대는데 혜리 엄마가 너 근데 이상하지 않아?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어떻게 아파 이 아픔이? 안 아픈 거 같은데 아파.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 안 아픈 거 같은데 그러니까 몸이 다치는 느낌이 아니지 그치? 안 아픈 거 같은데 아파.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놈이 그냥 올라와. 두렵다고 비명 지르는 놈이 그냥 올라와. 이 두렵다고 비명 지르고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이놈이 뭐냐? 이게 영가야. 에너지. 이게 빙이란 말이야. 그게 올라와. 그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내가 막 하는 게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해되니 아가? 어. 근데 그게 집을 졌어. 그래서 혜라 엄마랑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할 때는 다 느껴. 네가 그치? 그러다 혼자 있을 때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은 거기를 끌고 들어간 거야. 그거 해체하고. 이제 조금씩 느껴질 거야. 근데 한 번으로 안 되고 너는 이 상태로는 암만 직장 다니고 뭐하고 살아도 살 수가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제정신이야? 반드시 만우자 자주 와야 되고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옮겨 직장을. 차라리 공장을 가는 게 나아. 알아들어. 수행 올 수 있게 하는 공장에 가서 일단 몸과 마음이 그게 다 이렇게 분리되고 강인해질 때까지는 수행을 무조건 와야 돼. 아마. 합전이 씨는 수행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직구석은 망하는 거야. 역적으로 3대가 다 멸하고 막 다 죽었기 때문에 알겠어? 꼭 해야 돼. 근데 너 여기서 한도가 안 오니까 잠식당해 갖고 살 수가 없지. 알겠니? 만울자로 자주 오고 뭐 사랑 세션이나 뭐든 오고 제일 좋은 건 한 1년이고 한 몇 개월이고 행세에 들어와서 조금 장기 수행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에너지장 자체가 영채마을은 들어와 있기만 해도 그냥 나가요. 그냥 올라와. 그냥 옆에서 다 미친 듯이 버리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 엄청 많아. 잔챙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그게 다 올라올 거야. 근데 너는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온갖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산 거 참고 산 거지 네가. 그럼 어떻게 돼? 비집이 돼. 나중에 너가 정신병에 걸려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 날마다 그 환상 보이면 너 살겠어? 나중에는 막 목을 치고 뭘 발톱 뽑고 이런 거 맨날 보여. 그럼 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살아? 이해돼? 잠자다 꿈도 아니고 다해. 알겠어? 왜 그러냐? 잘 들어봐. 다혜야. 너는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게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영채님에서. 합천이 씨, 나한테 오는 합천이 씨는 다 그래요. 너무 아파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들어? 다 버려도 영채님은 못 버리게 돼 있어. 네가 아파서. 그건 알고 있어? 그럼 수행을 와야 되는 거야. 밖에서 그게 힘들어. 에너지장 자체가 밖에서는 왼쪽으로 돈다면 영채마을은 오른쪽으로 돌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려놔도 나가면 바로 또 왼쪽으로 돌기 시작해. 에너지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방사되는 쪽으로 가. 그럼 네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안 오면 오랫동안 안 온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아무리 봐도 구생이 덜 돼 있어. 자기 혼자 절대로 그걸 못 잡거든. 세상이 다 왼쪽으로 돼 좌우게 혼자 오른쪽으로 못 도는 거야. 행위가. 알겠어? 그러니까 당분간 자주 와야 돼. 알았지? 응. 오야.